가만앉으시면 제가 한 분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미남이시네요 이후에 오랜만에 SBS 드라마에 오셨어요. 윈씨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자, 네, 가운데로 봐주시고요. 네, 똑같이 손을 한번 살짝.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네, 오른쪽에. 네, 기자님들 향해서. 자, 성준씨 보시겠습니다. 이번 준기억으로 또 한 번 좋은 연기를 보여주실 텐데요. 여기서 좌측부터 시선 한번 봐주시죠. 좌측부터. 네, 역시 손을 한번 살짝. 네, 그리고 가운데도요. 자, 박형식씨 보시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시선은 좌측부터. 밝게 한번 손을 흔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가운데도. 자, 관객수 100만을 앞둔 영화. 네, 간신의 그녀죠. 인디언씨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 가운데 서주시고요. 좌측부터, 네, 깜찍하게 손을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가운데도. 유희 씨, 성준 씨 먼저 모시겠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다가 나중에 다시 직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판자는 여기서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고 시선은 역시 좌측부터 한번 이렇게. 자, 가운데도 손을 두 분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두 분. 자, 다음은 박형식 씨, 임지연 씨 모시겠습니다. 네, 깔끔하고 다정한 모습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역시 팔자 한번 띄워주시죠. 네, 시선은 좌측부터. 예, 형식씨도 한번 손을 살짝. 어, 멋있게. 자, 가운데도. 자, 유희씨 나와주시죠. 자, 지현씨, 예, 들어가, 네, 같이 두 분은. 네, 극중 절친인데요. 자, 네, 아우, V 좋아요, 그래, V. 깜찍하게 V. 시선은 좌측부터. 좌측. 네, 가운데. 자, 다음은 또 빼놓을 수 없죠. 성준씨, 박형식씨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분 어깨동무 해주시죠. 어깨동무 한번. 네, 시선은 가운데. 연기자분들 오른쪽 어깨를 살짝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드라마 흥행을 기원하는 화이팅을 할 텐데 오른쪽 어깨를, 그렇죠, 유희씨대로 제가 상류사회 그러면 화이팅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어깨 내리시고. 자, 이제 드라마의 판도를 바꿔놓을 드라마입니다. 성류사회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최영훈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네, 오른쪽 어깨 살짝 한번 내밀어 주시죠. 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한번 외쳐주실 텐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자, 성류사회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한명희 작가님하고 전작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을 때는 10년의 어떤 사랑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작품에서는 20대 청춘들의 사랑을 다루고 싶었는데 지금 20대 청춘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약간 절름발이 사랑을 하는, 사랑을 못발질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청춘에 대한 애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류사회로 올라가고 싶은 개천용이라고 네,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사랑이든 뭐든 다 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올라가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게 꼭 물욕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제 가족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돈보다 사랑을 중요시하는 재벌딸 막내 역할을 맡았고요. 우선 캐스팅 됐다고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네, 정말 놀랐고 준비를 나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첫 방송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저희 드라마 안에 정말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가난한 초등학교 알바생 신유역할이고요. 가난하지만 씩씩하게 당차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소신있게 살아가는 그런 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드라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이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창수 캐릭터는요, 제가 처음에 대본을 딱 읽고 창수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창수는 신발끈도 자기가 매운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너무 허세 같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찌푸러질 수도 있지만 그게 창수에게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함이 있는 아이고요. 하지만 우월한 기록지 때문에 비주얼은 뭐 최상입니다. 최상. 아무 현장이 아주 즐거워요. 그리고 연기적으로도 너무나 사실 저희 대본이 연기가 좀 힘들어서 감정 연기도 많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아서 힘든 부분이 되게 많은데 저희 배우들이 현장에서 대사인지가 거의 없어요. 대사인지가 거의 없이 너무나 몰입을 잘해서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저로서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지금 진행하는 SBS 스타 나눔 자선경매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 기부 프로그램이고요. 오늘 연기자분들을 기증해주신 물품들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어렵게 살아가는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자, 한번 가슴까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성준씨가 티셔츠를 가지고 오셨고요. 유인씨는 향수, 그리고 민지연씨는 자, 지금 혹시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양연인과 DVD입니다. 그리고 박형지씨 역시 향수를 가지고 오셨고요. 재벌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유나의 독립적 강한 그런 매력이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랑 앞에서는 굉장히 좀 쑥스러움도 많고, 또 준기가 어찌 보면 저한테는 첫사랑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사랑 앞에서는 좀 어린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좀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매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없이 선택을 했고,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전 당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네. 먼저 하명희 작가님이랑 옛날에 일을 한번 같이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작가님에 대한 믿음이 컸고요. 사실 캐릭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많이 상담하고 좀 일단 작가님을 많이 믿고 가려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창수가 굉장히 매력이 많습니다. 네, 제가 대본을 보면서도 굉장히 이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든다,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저를 선택해 주신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캐릭터가 너무 많이 다른 느낌의 지희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있게 다가왔고요. 또 지희라는 캐릭터 속에 어떤 당차고 씩씩하고 웃음이 많은 그런 아이의 모습이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욕심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You wanna be like, you wanna...